도심 인파 속 오롯이 혼자인 시간. 작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부드러운 듯 활기차게 글씨를 써내려 갑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제 이야기를 늘 습관처럼 썼으니까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고 제 이야기를 계속 쓰긴 했었어요. 근데 캘리그라피라는 형태라는 느낌을 쓴 게 언제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단지 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전단지 보내주잖아요. 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게 써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더 다정한데 라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다르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작가의 글씨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작가의 글씨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예를 배우며 자신만의 필력을 쌓아온 작가의 붓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의 종이와 붓, 그리고 붓을 잡은 이의 철학과 이야기로 비로소 완성되는 글씨. 진심을 담은 글씨로 세상과 소통하는 캘리그라퍼 이화선 작가를 만나봅니다. 대전의 한적한 도심 속 이화선 작가의 작업실. 작가와 제자들의 웃음소리 사이 짙은 붓향이 가득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글씨를 써내려가는 제자의 붓. 하지만 매의 눈을 피할 순 없겠지요. 작가가 제자의 글씨를 보며 부족함을 짚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지적한 거하고 똑같아. 첫 번째는 먹에, 붓의 먹에 담는 양이 부족하고, 근데 이게 번지지 않는 게 먹의 농도도 약간 농도도 농하지만 그것보다는 붓 자체에 먹이 없어. 약간 이것도 지금 똑같잖아.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찍을 때 봤는데 이렇게 찍고 벌써 요만큼 빼고 있어. 이 먹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먹이냐면 지금 요 정도. 작가는 직접 붓을 들고 시범을 보입니다. 이 먹으로 이만한 걸 쓰고 일명 화선 캘리라 불리는 작가의 글씨는 오랜 시간 훈련과 노력을 기울여 얻게 된 필력의 결과물. 이만큼 써서 부담스럽지. 이만큼 붓이 머금은 먹의 양은 물론 글씨를 써내려가는 속도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의 농도 차이, 그거는 내가 속도를 더 빨리 했기 때문에 덜 번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먹 자체의 거칠고 부드러운 정도가 달라져. 속도를 더 내도. 왜냐하면 건필 1먹 다 썼어. 이제 2먹이 내려와. 3먹이 내려와. 그래서 좀 천천히 쓸 때도 있어. 붓을 모아가면서 써야 돼. 먹이 내려와야 돼서. 아직 건필이 안 나오잖아. 이 속도 때문에 나오는 건필이지 이게 건조해서 나오는 건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를 갈필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이번에는 작가가 제자들에게 즉흥적으로 문구를 던지고 연습 없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글씨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자들의 거친 날것 그대로의 글씨를 보며 작가는 세심한 조언을 더합니다. 절제하면서 가. 이거를 팍 가는 거 아니야? 절제. 힘이 여기서 뭔가 힘을 줘야 돼. 그래도 이렇게 다 휘어져 있어. 이거는 근육을 들썼다는 얘기야. 근육을 들쓰고 손 동작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냥 빠르게 힘을 주면 필력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야. 근육을 써서 주지 않고.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썼다니. 항상 갈고하고 해야 가능한데 이렇게 잠깐 놓게 되면 또 그 흐름을 잃어버리기도 해서 좀 자주 항상 밥 먹듯이 물 먹듯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안 하면. 글씨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로 써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 이 부분이 너무 움직였어. 전체가 너무 움직여.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움직여서 동글동글한 게 너무 많아. 모든 손은 막대기 같고 그냥 말하자면 필력은 있는데 그 치킨에서 왜 뼈가 없는 치킨을 뭐라고 순살 치킨이 되면 안 돼. 뼈 있는 치킨이 더 맛있어. 그래서 뼈가 있어야 돼. 일단 뼈 있고 살이 있어야지 뼈 빼고 살만 있으면 안 돼.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 캘리그라피와 서예는 분야가 다르지만 함께 이야기 들 때가 많은데요. 두 글씨가 같은 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켈리가 서예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얘들도 가감하지 않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서예 예찬론자거든요. 캘리그라피 하는 분들이 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예가들에게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예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력이나 서예적인 어떤 그 오랜 시간을 훈련하면서 노력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을 대부분 생략하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서예를 뭐 1, 2년 했다고 서예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막 3, 40년 이렇게 하시고 평생을 하시는데 겨우 해봤자 3, 4년 하고서는 캘리그라피 남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현실은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필력을 내기 위해서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도 그 서예의 필력을 배워야죠. 그 긴 시간에 그 인내하고 연습하고 있던 그 과정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소그룹 단위로 진행되는 작가의 켈리 수업을 참필 과정이라 부르는데요. 작가가 직접 지은 참필이라는 이름의 뜻은 진짜 글씨. 이화선 작가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작가는 참필이 되기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작가의 경험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그냥 뭐 책에서 들은 바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냥 제가 연구하고 체험한 것들이 그 부분이 적용했던 부분이 반응이 좋았고 그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저에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어떤 아까처럼 이제 체본을 해주고 가르칠 때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 저는 그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만한 게 없으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작가는 제자의 글씨를 보며 제자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작가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이유기도 하죠. 캘리그라피는 멋스러운 글씨체가 아닌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그들의 글씨 속에 자유로이 춤출 때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숨이 가빠서 쓰고 나니까 숨이 왜 이렇게 가쁘지?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내일을 만날 때 내일이라는 게 두려운데 그 내일을 만나는 게 꼭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달려갈 것이다. 이곳의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어떤 뭔가의 그 뒷이야기가 더 있으면 여기에 감정까지 실린다는 거지 형태 말고. 지금 작가는 글씨를 보며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정신이 없긴 한데 애가 지금 아토피가 도져갖고 아토피가 생각하다가 이게 지금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픈 얘기네. 아파요. 갈라진 너의 아픔이 진짜 보다 키우는 게 낫겠어요. 키우는 게 일단 부성만. 아픈 아이를 생각하며 쓴 제자의 글씨를 작가의 붓으로 다시 표현해 보는데요.
뾰족이 없어요. 그렇지만 담담한 듯 부드럽게 균형을 맞추며 글씨를 써내려가는 작가. 작가는 지금 제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글씨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허리 벨트는 맞았고 여기 지금 다 그렇게 가는 부분을 해결해야 돼. 그리고 1, 2, 3이고 계속 클로트를 보고 막 웃는데 뭐냐 쟤 지금 엄마 마음이 더 아픈 거지 개인 듣고 보다 하나서 그거를 잠시 감정이 차올라 눈물을 보였던 제자. 작가의 글씨에서 제자는 어떤 마음을 읽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애 아픈 마음을 글씨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제 계속 연습을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필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쓰는 거는 그 터치 한번 딱 하시는데 딱 첫 글자 탁 쓰시는데 제가 쓰고 싶은 글씨인 거예요. 그게 갈라진 그 얼굴 아토피 심해서 갈라진 그 표현 그런 게 글씨 척 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시고 났는데 전체적으로 아픈 글씨인데 전체적인 표현은 또 하트가 들어가 있어서 또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저도 글씨를 보면서 울은 적은 없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선생님 글씨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딱 제 마음이라. 하트 의도하고 쓰신 거예요? 그건 안 의도하셨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 우연히 의도한 바 되지 않은 우연이요.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는 그 우연이라는 것은요. 보는 사람마다 감상을 다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한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 스타일이라든가 생각에 지금 그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수록 감상이 달라요. 나는 이거를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춤추는 아픔에 춤추는 모습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기뻐이 날아오르는 날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막 주장하지 않는 작품이 나는 이걸 표현했으니까 너 이거로 봐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까지 들리는 글씨, 캘리그라피. 글씨에 감정을 담아내는 사람과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 사이 얼마만큼의 틈이 존재할까요? 작가가 꽃이라는 글씨로 희노애락을 표현해봤습니다. 지금 억압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분노와 벌써 돌아가신 할머니들도 있고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사실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 분노의 상징적인 느낌으로 저도 화를 좀 냈어요. 냈고 건피를 많이 썼는데 막 비볐는데 이게 지금 그 제대로 먹이 시원하게 먹양 충분히 쫙 줄 수 없는 답답함이 좀 있어서 기쁨의 싹이여 흩날리는 밝음이여 조금 더 가볍게 쓰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싹이 이렇게 나듯이 잎들이 나듯이 그것이 그냥 경직되게 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이렇게 촥 그런 유연함 그런 걸 주고 싶었어요. 그 수심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못 닿았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지금도 소름이 이렇게 돋을 만큼 아프고 슬프고 우리가 다 좀 살짝 넘어가고 싶은 사실은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겪었고 노란 리본이 4월이면 항상 유채꽃이 피잖아요. 그 움직임이 좀 많으면 좋겠고요. 즐거워야 되니까. 그래서 즐거운 흔들림. 즐거우면 흥이 있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잖아요. 즐거우면 꽃도 저절로 피고 뭔가 이제 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즐거울 때 움직임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흥을 표현하고 싶어서
대전시 중구에 있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작가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글씨가 가진 치유의 힘을 믿는 작가. 작가는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 정신건강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행사를 우리 제자들하고 했던 이유가 4월 그러면 그 황사도 많고 그 봄에 그 봄이 됐지만 좀 꽃샘 추위도 있고 또 사라는 술을 또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를 그 죽음의 사자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을 사랑의 사자로 바꾸자 그런 의미로 4월에 그 첫 시작을 작년에 했던 거예요. 저희 해피바이러스 홍보대사분들 또 모이셔서 간담회 진행해서 네. 첫사랑의 의미가 뭐였냐면 그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첫 사랑을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타이틀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냥 첫 사랑 그냥 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년 첫 사랑 이번에는 독고 노인 돕기 내년에는 뭐 이렇게 편을 다르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찌 보면 정신 건강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모이세요? 네. 개인의 문제가 결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이 가장 힘든 것은 당사자겠지만 그 당사자가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함으로 인해서 사회활동 아니면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이게 가정 문제가 되는 거고 가정 문제는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그 개인의 문제를 다뤄줌으로 인해서 가족도 행복하고 사회도 그 다음에 대부분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이 가장 호발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연령층인데 결국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 연령층이에요. 이 친구들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잠깐 내용 볼게요. 골라야지. 대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작가의 글씨로 만든 많은 소품들이 있는데요. 작가가 보내온 소중한 문구 하나하나를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소품으로 만들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이야 예쁘다. 예쁘죠? 이거 얼굴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좋은데. 나를 위해 스탐스탐. 작가의 글씨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와닿는 문구 덕분이기도 한데요. 좋은 문구가 생각날 때마다 작가가 직접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거나 메모지에 써놓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사실 그 문구 하나가 전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 늘 생각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생각하고 제가 우울할 때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들으면 나도 이 말을 내가 해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부담이 안 되는 말인데 상대방을 많이 만져줄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은 한 번에 뭐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정한 예술은 나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작가의 글씨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최근 더 넓은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선의 캘리그라피를 듣다. 무수히 많은 날들을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도 어는 거라 알았어요.
채색화의 그 작가의 일상과 킬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1인 방송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 마음을 여전히 보내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자기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샤, 당신의 이름은 사샤예요. 한국말로 이렇게 사샤라고 씁니다. 이 이름은 제가 썼죠. 이날은 얼마 전 유럽에서 만난 썼구나.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섞인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사라, 마스롤, 사샤 이런 이름들은 누가 썼냐면 이들이 썼어요. 한국인 예술가입니다. 이러면서 대학생들과 작가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은 세계인들에게 켈리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이란 작가의 글씨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어가 가진 깊이와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해외에서 보는 태극기 보고 울컥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예술가, 캘리그라퍼 이화선 작가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힘을 내세요 이거보다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럼 이런 책 어떠냐고 제자가 같이 썼던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코로나 이후로나 우리가 흡입할 것은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작가의 작업실은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여기 날씨 있죠? 청주? 왜 날씨 있지? 날씨 익은데 낯설고 그래요. 작가의 작업실을 가득 메운 손님들은 다름 아닌 전국에서 캘리그라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캘리라는 예술 분야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오래도록 대중에게 사랑받는 예술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중심에 이화선 작가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까지 어떤 그렇다고 제가 각 지역에 다 가서 가르칠 수도 없고 물론 우리 제자들이 저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학문이 된다는 것은 이론으로 문자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세까지 이렇게 더 발전될 토대가 되는 뭔가가 생기기를 바라고 학문적으로도 좀 잘 정리를 해놓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캘리그라피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캘리는 그저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예쁜 손글씨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하지만 평범한 주부였던 작가의 삶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듯 켈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주부였는데 뭔가를 하고 싶었었어요. 뭔가를 나도 제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막연하게 할 게 없더라고요. 주부로서. 그리고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이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되게 좀 좌우하더라고요. 근데 캘리그라피는 뭐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했다가 제2의 또 재능을 개발한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더 좋은 선생님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캘리그라피의 시작은 지면이 아닌 우리의 내면. 글씨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로, 치유, 정화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랑을 예쁘게 쓰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때 상황마다도 다른 거고 그걸 우린 다 다르게 써. 그러면 네가 고통 속에서 사랑을 썼을 때 그게 그걸 쓰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글씨를 쓴 후에 그 글씨 쓴 내 모습과 그 과정과 그 결과물을 보고서 내가 힘들었던 거를 또 해소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그 캘리그라피드랑 차별점을 확실히 느꼈고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제가 가르치고 싶은 목적은 이제 그런 걸 전하고 싶은 거죠. 자신과 한 번 그리고 타인과 한 번 글씨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켈리는 그들만의 특별한 소통법입니다. 우연한 만남, 누군가를 위한 또 하나의 글씨와 그림. 작가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러세요. 때로는 제 글씨가 그 대상이나 어떤 그 상대에게 전달이 안 될지도 몰라요. 최선을 다하는 건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글씨가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물론 저에게도 제 필체가 있고 또 제가 했던 거에 사회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제가 많이 쓰는 글씨체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화선이다 딱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고 무수한 언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만 갖고도 엄마의 사랑이 있고 또 첫사랑이 있고 또 욕심을 내고 있는 병든 사랑도 있고 뭐 스토커의 사랑도 있고 나라에 대한 애국도 있고 그 많은 사랑을 한 가지 사랑 내가 쓰는 글씨체의 사랑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붓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재능. 작가는 그런 자신의 예술을 사랑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긴 시간을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예술에 몸바쳐 왔던 분들은 예술을 진정 사랑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예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버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술이 그 건강함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창시절 작가에게 글씨로 밥 먹고 살겠다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 붓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자유로이 유영하는 평화로운 물고기처럼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거침없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퍼 이화선. 작가의 글씨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